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 고객. 여기서 이제 보아시라든가 뭐 양현석 사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한 명이 100,000명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광고주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핵심 고객을 굉장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항상 해야 될 것이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이 고객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래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컨셉이 왜 책에서도 중요하고 유튜브에서도 중요하냐면은 이 컨셉이 없다면은 핵심 고객이 안 나와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연애 가십이라든가 하면 조회수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저작권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지고 이렇게 해서 힘을 쓴다는 건 솔직히 해서 저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혀 의미가 없고 이런 콘텐츠를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로 정확한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콘텐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그 핵심 고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핵심 고객을 늘려나가면서 핵심 고객, 아까 얘기한 대로 떡볶이가 뭐 죽기 전에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20대 여자분들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이 책도 마케팅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스물한 부분으로 마케팅을 하다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을 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쪽에서 그 핵심층이 크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형 그 출판사가 붙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30대라든가 40대, 심지어는 막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유, 이 책이 인기가 많다던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요렇게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한 명의 그 독자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형식을 좀 파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뭐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뭐 나는 이 유튜브 콘텐츠를 이한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전 시간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그 굉장히 뭐그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콘텐츠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영상 중에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콘텐츠가 될수 있어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막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가 될수 있고, 우리 찌양 같은 경우가 정말 너무 그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마치 소통하면서 고객과 같이 먹는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과 내가 막 일치가 되는 뭐 그러면서 고객과 막 소통이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러면서 이그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굉장히 그런 이제 그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유튜브, 막 브랜드 콘텐츠를 하는데 몇백만 원, 막, 그리고 1,000만 원까지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연극을 하거나, 전문적인 그런 배우들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브랜드들이 뭐 해서, 뭐, 10분짜리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를 좀 꾸미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콘텐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브랜드 콘텐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광고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구독자에게 물처럼 스며드는 광고를 하는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하고 피드백 많이 하고 이런 쪽을 했을 때 나는 그냥 BPL만 가져갈 거야. 아니면은 뭐 피식대학처럼 자연스럽게 뭐 소품 속에 넣을 거야.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다양한 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독자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즐거움을 주든, 아까 어떻게 해서 공유를 할수 있는가? 그 다섯 가지 법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크리에이터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피드백을 제공하라. 자, 광고주에게 피드백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콘텐츠 자체를 굉장히 물이 흐르듯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브랜디드 콘텐츠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콘텐츠에서 했을 때 굉장히
뭐 독자들이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지금 어떻게 뭐 이벤트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타버트 기프트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혜택을, 가벼운 이벤트를 좀 줘서 독자도 또 더욱 즐겁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독자가 반응,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끌어내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 광고주가 보일 수 있게끔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브랜드 광고가 될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잘하는 SBS가 잘하는 게 우리 그 뭐야 매주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그게 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굉장히 지겨운 건데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주니까 너무 그 광고도 보고 막 너무 즐거워. 이렇게 막 우리 뇌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실제적으로 좋은 정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섯 번째. 요약서를 첨부해라. 고객사의 필요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여섯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사의 필요를 우리 고객은 이 여섯 가지를 다섯 가지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요약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굉장히 다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기획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외로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담당자가 실제적으로 그냥 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올릴 때 담당자가 딱 보고, 이 기획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이 A 그 제안을 한 업체를 굉장히 잘쓸 수가 있고, B 업체는 뭐좀 단점 위주로 부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서가 담당자가 뭐 운전자랑 똑같아요. 내가 우회전을 하면은 그 과장님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상무님이라든가 뭐 부장님이 같이 우회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담당자가 좌회전을 돌리면은 좌회전을 돌릴 수, 그러니까 담당자가 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 기획서도 이 담당자가 요렇게 트느냐, 저렇게 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담당자가 여러 가지 기획서를 많이 보면은 쭉 이렇게 늘려져 있으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얘기는 좋은 줄 알겠네. 그다음에 보고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뭔 소리야. 실제적으로 로펌이라든가, 뭐 김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뭐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기업, 그 업체들도 몇백억짜리 뭐그 법률 계약을 하잖아요. 기업체들이랑.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요약서를 제공해 줘요. 결국은 요겁니다. 한 페이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무님이라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서 결국 나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프로와 아마를 가르는 그러한 좋은 기획서와 나쁜, 그러니까 프로는 끝손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약서까지 한 장짜리로 첨부해 줄수 있다면 굉장히 그런 돋보이는 그런 기획서가 될수 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부가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메타버스를 활용하라. 세계는 메타버스를 통한다. 자, Z세대의 경우는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메타버스를 약간만 활용하는 경우도 광고주에게 매우 큰 호감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는 메타버스를 통하고 있거든요. 이 메타버스는 지금 뭐 증강 현실, 그리고 가상 현실, 우리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뭐 미러월드, 그리고 라이프, 우리 모든 데이터를 이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경험과 시각적으로 그리고 느끼는 모든 거를 그 디지털화 저장하는 라이프로깅, 이런 모든 첨단 기술이 하나가 되는 것이 메타버스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그 사명마저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그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지금 뭐 로봇 뭐 세계에서 모든 기술들은 메타버스로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메타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규 법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메타버스는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로서 그 극복할 수,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고, 이 메타버스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어마어마하게 그 시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한 줄짜리 하면서, 이걸 하면서 만약에 메타버스 광고, 뭐, 이렇게 뭐, 30초짜리 광고 그 추가, 이런 식의 것만 있다면은,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기업들이 정말 메타버스에 몰이나고 대기업마다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게그 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그런 쪽으로
하는데 메타버스 뭐 광고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막 놀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건 제페토상에서 이제 그 아바타의 이름과 이런 걸 통한 약간의 드라마, 이렇게 뭐 30초짜리라든가 아니면 10초짜리도 좋아요. 아니면 뭐 간단한 뮤직비디오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페셔널한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NFT라는 거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그걸 할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할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요거는 하고요. 자, 이제 NFT 쪽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NFT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780억짜리 그림이에요. 온라인상의 그림인데 780억의 크리티 경매에서 이게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비플이라는 분이 디지털 그런 분이 여기 그림 있죠? 보이시잖아요. 조그만 게 2007년부터 매일 하루씩 하루마다 이렇게 디지털 그림을 올린 거예요. 이거를 5천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파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 자신의 이제 걸로 만들어서 크리티 경매에서 무려 780억의 경매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했던 어떠한 크리에이티브의 창작물이라도 이렇게 NFT화해서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대충 해서 여러분들의 뭐 이미지라든가 여러분들의 영상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디지털로 저작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대충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NFT화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유명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린 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FT는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이렇게 780억의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이걸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거 아니에요. 뭐 천억에는 이렇게. 그러면은 재판매됐을 때이원 저작자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고주에게 눈에 띄는 기획이라는 것은 광고주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광고주의 요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도출시키되 독자들을 만족해서 이 독자의 필요 속에 광고주의 가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독자와의 교집합 속에서 가장 맞는 거를 하되 공유를 비롯한 그런 거를 통하여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벤트를 뭐 해서 뭐 피드백을 좀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레퍼런스가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억 이상의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막 이렇게 그뭐 PT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실수를 했어요. 초반 부분은 너무 많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론에 딱 들어가기 전에 15분이 지나가가지고 끝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사위에서 그 컨텐츠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심사평가가 있잖아요. 네. 이 이벤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이게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선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그 지난해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 이만큼 이 레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를 잘 했을 때 이것의 레퍼런스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될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백문이 일어불교인이잖아요. 레퍼런스 한번 보세요. 이러면은, 이 친구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또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가 끝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레퍼런스 관리를 했을 때 페이스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이제 과정을 기록한 블로그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2차, 3차 저작권을 활용하는 것 문제 생각할 수 있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지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한테 아 유튜브 예산 이번에
우리가 10억 받는데 내가 너한테 5억을 줄 테니까 네가 1년 동안 예산을 내서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크몽등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 이러면 이 전문가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비용으로 올려서 이런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차차 이제 또이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해야 되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요걸 마치고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계속 여러분들과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